일단 그래도 뱀픽적으로 저희가 좀 준비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뱀픽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던 것 같은데, 첫 번째 판은 뭔가 연패를 해서 그런지 뭔가 좀더 자신 있는 플레이를 해도 됐음에도 좀 불구하고 저희가 너무 좀 소극적으로 플레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, 뭔가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못한 상황들이 좀 너무 많았던 게좀 아쉬웠고, 이 세트는 일단 저희가 그래도 좀 힘든 구도에서 수학 구도를 조금 준비해 왔었는데, 상대가 대처를 잘했다기보다는 뭔가 저희가 스스로 뭔가 꼬인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서, 그리고 미드를 원래 주도적으로 좀더 오래 주도권을 가지고 플레이했어야 했는데, 너무 초반부터 그 구도가 깨진 게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. 1세트는 딱히 할말 없고, 두 번째 세트 때 뭔가 준비한 대로 했는데 뭔가 디테일한 부분 쪽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나와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. 사실 돌이켜보면 뭔가 이겼어야 될 경기들도 많았다 보니까 결국은 유리했던 모든 게임들이 한두 경기라도 이겼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연패가 길어지진 않았을 텐데, 뭔가 이 연패가 계속 길어지면서 선수들도 조금 지쳐있는 것도 어느 정도 느껴지고 있는데, 그래도 연습 때만큼은 선수들이 최대한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연습을 하고 있고, 최대한 선수들이 좀더 편하게 게임을 할수 있고 좀 자신 있게 할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, 어떻게든 일단 세트 연패라도 끊어야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좀 자신감이 회복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뭔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먼저인 것 같고, 강팀을 상대로도 최대한 좋은 경기력으로 뭔가 경기 때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일단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어서, 기원전 결과를 떠나서 항상 더 나아진 좀 경기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오겠습니다. 저희 내부적으로 생각했을 때 T1전은 무조건 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, 그냥 준비했던 대로 잘 하면